안녕하세요. 퓨처플레이의 유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보면 우리 사이먼 배 CTO님이 참석하시기로 되셨는데 방금 저는 굉장히 심한 멘붕 상태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이먼 배 대표님이 안 오셔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 세션이 내일 있는 걸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 배 대표님이 이것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설릉역에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오셔도 30분 내에 오시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먼 대표님이 내일은 계속 이 컨퍼런스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네임택에 사이먼 배라고 써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못 나온 얘기를 좀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아쉽네요. 예. 그래서 이 어나운스먼트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는데요. 네, 먼저 노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파이브락스라는 회사의 CSO를 맡고 있는 노정석이고요. 예, 네, 저는 그 20살에 벤처 창업을 시작을 해서요. 한 18년 동안 계속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 보니 계속 이쪽에서 머무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창업을 4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사는 20살에 창업한 회사인데 한 5년 정도 하다가 2002년 정도에 IPO를 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회사는 역시 인터넷 보안 회사였는데 망했고 세 번째 회사는 그 구글의 M&A를 했어요. 2008년에 지금 네 번째 회사를 하고 있고요. 예, 보통 이렇게 창업하면 그 선택안이 세 개잖아요. IPO를 하거나 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M&A를 하거나 근데 세 개를 다 해본 그런 사람이고요. 근데 그리고 그 아무래도 그런 쪽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엔젤 인베스팅을 해서 그 후배 회사님들 많이 돕고 있고요. 뭐 티켓몬스터, 그다음에 뭐 눔, 뭐 미미박스, 뭐 이런 회사들 해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회사만 투자하시고 또 잘 나가는 회사만 만드시는 대표적인 시리얼 엔트레프레너시죠. 네. 우리 한재선 교수님도. 네, 저는 그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바로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한 2007년에 넥살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넥살이라는 회사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 이슈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 두 가지 아이템을 잡고 플랫폼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쪽의 스타트업인데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해서 2011년에 KT에 인수를 시키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그 넥살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나와서 지금은 이제 투자 쪽 그리고 뭐 저 역시 새로운 스타트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술회사셨죠. 네, 넥살을 창업하시고 또 KT 계열사 대표로 계셨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2000년에 아이콘랩이라는 회사를 지금 보낸젤스에 있는 강석훈 이사랑 같이 창업을 했었고요. 아까 그 노 대표님께서 회사가 가는 길이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네 번째 길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은 좀비로 살아남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있는데 순익은 0인 회사 그런 상태로 갔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창업한 게 2006년에 이제 올라웍스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는 2년 전에 인텔에 인수가 됐고요. 그래서 인텔에서 2년 정도 인텔 직원으로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퓨처플레이라는 기술 기반 회사를 키우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유독 이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 중심 스타트업들은 실리콘밸리에 비해서 굉장히 그 비율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건지 앞으로는 뭐 이런 동향의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기술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 노 대표님께서는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 투자하신 회사 중에 혹시 기술 기반 회사로 분류될 만한 회사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파이브락스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기술 회사고요. 아 그렇네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기술 회사의 예제는 제가 2012년 2월에 그 같이 파운딩을 해서 그 회사는 6개월 만에 팔려버렸어요. 지금 다음에 팔린 그 다이알로이드라는 음성 인식 전문 회사였는데 예. 그 이상호 박사님이랑은 원래 예전에 그 장병규 대표님이 하셨던 첫눈이라는 회사에서
잠깐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깊게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예 그때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갔었죠. 또 그 직접 기술회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 다이얼로이드 같은 좋은 기술회사를 키우시면서 기술회사가 서비스 중심 회사랑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예, 아무래도 그 한국적인 환경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기술 벤처를 한다는 거는 사실 벤처는 무언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리서치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수요가 없는 걸 그냥 무조건 차려가지고 아 이게 최고의 기술입니다 뭐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들어가지만 지금 시장에 이렇게 막 그 폭발하는 그 수요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과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한 기술 기반의 서비스형 벤처를 거의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정말 오로지 기술 집약으로 기술만 가지고 승부하는 회사는 그 다이얼로이드처럼 무언가 마켓 컨텍스트가 완벽히 맞아서 그때가 사실 그 애플이 이제 시리를 가지고 나올 때였거든요. 시리를 가지고 나와서 그 전까지의 음성 인식은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단문 인식, 단어 인식, 그다음에 이제 한 문장 정도 인식이었는데 그 연속 문장 음성 인식은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시리의 그 엔진을 납품하는 뉘앙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글이 갖고 있고 그거 말고는 한국엔 없었는데 그 이상호 박사님 팀이 NHN에서 그걸 처음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그러한 니즈가 굉장히 팽배하고 또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또 다른 좀 인텔리전스 서비스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은 컨텍스트에서 창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렇지 않고 그냥 뜬금없이 내 전공이 그거이니까 나오자마자 그걸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먼저냐 시장의 수요가 먼저냐 시장의 수요가 먼저 프로덕트 마켓 핏이 먼저 거기에 기술이 맞춰져야 이것도 빛을 발하지 않나 너무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재선 대표님도 이제 넥살 대표적인 빅데이터 회사였는데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 사실 지금 기술 기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노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기술 회사라든가 그리고 올라웍스라든가 이런 기술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 요소 기술을 서비스 회사에 팔 수 있는 그런 모델의 어떤 회사예요. 또는 독자적으로 B2C 형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고. 근데 저도 잠깐 여기 부스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 그런 형태로 기술 베이스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또는 아예 B2B 대상의 그런 기술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고객이 대기업이라든가 뭐 리테일러라든가 이런 고객들한테다 우리가 직접 팔아야 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는 이제 후자에 해당되는 기술을 한 회사인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보고 다시 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현실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좀 후진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커스터머들, 그러니까 고객분들께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좀 그 뭐 커스터마이제이션도 많이 원하고 또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원하고 여튼 이런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저희가 극복하기 어려운 배리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막혔어요. 결국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사실 벤처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커지셨고 매출이 이제 100억 이상 가시는 회사인데 그렇다고 딱히 엑시시 보이지는 않은 그런 우리나라 패키지 회사들이 많이 계세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런 분들은 보시면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영업력이 되게 집중이세요. 그러니까 기술은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고객들을 계속 그 디벨롭 할 수 있는 영업력이 주축이 되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중심축이 바뀐 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그런 이런 그 B2B 대상의 기술은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기술을 잘 팔 수 없으면 기술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LG나 삼성전자나 대학을 그만두고 기술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창업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일까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술 기업을 차리고 이게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누군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의 한계, 우리가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런 걸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미국 회사들은 기술을 인정해주고 뭐 그런 컬처가 있기 때문에 기술 회사가 거액의 엑시트하고 인정받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거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걸 원하는 다른 회사들이든지 컨슈머라든지 해서 그들 사이에 비딩이 걸리고 내가 갖지 않으면 쟤가 가져가고 뭐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어떤 타이밍적인 기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적기 때문에 뭔가 유니크한 기술, 특히 저는 이제 한국적인 어떤 컨텍스트에 기반을 한 기술 기업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이름만 들어서 아는 회사에 가면 아마 이렇게 아까 그래서 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기획서가 왔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한국에서 얻어진 강점을 기반으로 빨리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원하는 수혜자들을 좀 그 고객들을 찾으면 저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기술 기반 회사들이 결말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승률이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대화에서 나온 회사들이 대부분 굉장히 엑시트를 잘한 것 같아요. 첫눈 같은 경우에 예, NHN에 인수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다이얼로이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올라웍스도 있었고, 뭐 엔소스, 넥살, 그다음에 지금 뭐 노 대표님 하시는 파이브락스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술 회사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 회사보다 그 규모는 작아도 M&A 될 기회는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박사님 생각은? 아 예, 그 사실 기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양쪽 분께서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써가지고 정말 필요한 아이템을 찾으면 언젠가는 M&A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2007년만 해도 지금이야 빅데이터가 재작년부터 뜨기 시작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그때는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없었고 뭐 하둡이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이 아니 나중에는 필요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그 하둡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한 4년, 5년 정도 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는 대부분 다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당장 뭘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고 이러는 것보다는 향후에 뭐 4년이나 3년이나 4년, 5년 이후에 정말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만약에 디벨롭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른 그냥 서비스 벤처들보다도 굉장히 확률은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왜 또 그러냐면은 별로 시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이디어를 가진다고 시작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뭐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또는 뭐 석박사를 하면서 내가 기술을 좀 디벨롭을 했다라든가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경쟁이 제가 보기에 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의 확률도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대표님 보시기에 최근에 시장에 더 그런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학교에서 석사나 박사를 받았다던가 삼성이나 LG에서 관련 연구를 했다던가 이런 분들이 더 이 창업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기 않으니까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냥 체감상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디서 나오시나요? 삼성전자? 저는 LG전자를 많이 만나고 있는데. 예. 삼성에서 나오셔서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왜 그 삼성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잖아요. 왜 창업을 하시려고 하세요? 아무래도 이거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무언가 모험을 하는 거. 근데 예전에는 당연히 한 2, 3년 전만 해도 안정된 곳을 벗어나는 거를 다 상상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아 내가 첫 번째로는 이 안정된 곳에 계속 있을 때 10년 후, 20년 후에 나에게 떨어지는 총 리턴의 양들이 이제 한 3, 4년 있어 보면 계산이 되시는 것 같고, 예. 그것 대비 내가 조금이라도 나이 들기 전에 리스크를 쫙 걸면, 저는 항상 이렇게 리스크의 크기랑 리워드의 크기는 언제나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지금쯤 해볼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좀 에너지를 붙어오른 게 굉장히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회사들에서 엑시 케이스 많이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얼마에 뭐 1년에서 얼마 했대, 뭐에서 얼마 했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앙트러프레너들이 엑시트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편인데 그런 식으로 예제가 많아지는 거? 아,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나보다 더 부자가 됐네? 왜 내가 못하겠어? 라는 그런 인식들도 많이 시장에 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굉장히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똑똑하신 분들한테는 리턴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 영역이 벤처 맞거든요. 특히 기술 벤처는 정확히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한재선 박사님은 카이스트에서 교수 활동도 하고 계신데 학교에 이제 석박사를 받거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가요? 좀 더 창업에 대한 열기가 생기고 있나요? 보셨을 때? 아니요. 아니 왜 삼성 그... LG는 나오는데 왜 학교는 아직?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전산과나 이런 쪽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는 석박사를 하시는 분들의 일단 마인드가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마인드들이 좀 강하고 그래서 뭐 석박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교수 트랙을 가든가 또는 대기업 쪽으로 가고 오히려 뭐 벤처를 하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까리까리하신 분들이 벤처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그 석박사를 하고 나서 벤처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아직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시장에서 좀 발견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술 기반 대기업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갓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휴학한 뭐 그런 학부생분들이 창업하는 걸 되게 많이 봤다면 최근에는 뭐 학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부도 더 많이 하신 분들이 창업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놀라고 있는 거는 심지어 카이스트에서 막 석사 박사를 받은 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하면서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는데요. 만약에 두 분이 굉장히 뭐 특정한 분야에서 이렇게 뭔가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갖고 당장의 기술 회사를 만들어서 뭐 아이템도 없이 사업을 하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분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 것 같으세요? 안 팔리는 기술을 갈고 닦은 분을 만났다. 안 팔리는 기술을 갈고 닦으면 안 되죠. 예. 근데 결국 슬프게도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피치를 듣는데 기술 자체만 이야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공허하고요. 결국은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저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것과 마켓이 원하는 것과의 프로덕트 마켓핏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술 자체보다는 그것조차도 어렵고 티밍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그 프로덕트 마켓핏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이게 안 되면 플랜 B, 플랜 C 그리고 플랜 B, 플랜 C 일환으로 아마 서비스 모델이 약간 있을 거예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에스크하는 거는 그 여쭤보는 거는 한 처음 3년 동안 회사를 둘러싸서 시장을 둘러싸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타이밍이 올 거고 그 타이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마켓 리더 포지션을 갖게 될 거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그런 소설을 한 편을 쓰시려고 하면은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봐야 술술술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앞에서 그냥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갈 거야 라고 하면 절대 1분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 있으면 저는 그러한 소설 때문에 없던 미래도 생겨나기 때문에 예, 그게 있으면 가볼 만하다. 꼭 타이밍 맞춰서 비즈니스가 되는 건지 올 미래인데 내가 운이 있어서 먼저 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미래가 현실이 되는 건지 엄밀하게 하면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도 지금 노 대표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사실 그 기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얘기해보면 기술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거든요. 사실 이걸 고객들이 어떻게 쓸지에 대한 생각은 고민이 많이 없으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술 가지고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도메인을 먼저 선택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파이브락스도 하고 계시는데 파이브락스라는 이 기술의 범주는 애널리틱스예요. 데이터 애널리틱스인데 다 하시지 않으세요. 딱 게임 쪽만 포커스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말하자면 게임 쪽에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비즈니스에 대한 코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애널리틱스를 하는 거랑 내가 그냥 제너럴한 애널리틱스를 제공해 줄 테니까 가서 알아서 쓰세요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동작 인식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을 가지고 리테일 쪽에다가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옴니 채널을 구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 그냥 휴대폰에 동작 인식 기술을 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포커스를 먼저 맞추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그냥 제너럴한 기술 가지고 우리 이런 제너럴한 기술이 있으니까는 투자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시장 개척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도메인을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고객도 생기고 그게 나중에 확장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메인을 잡기가 어려운데 그게 이제 기술만 하신 분들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프로덕트 매니징, 프로덕트 매니징이라는 건 기획을 하실 분들이 잘 없어요. 그 부분을 본인들이 직접 안 되시면 누구 다른 사람을 좀 같이 조인을 시켜가지고 같이 파트너십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파운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구성이 정말로 좋은 구성의 기술 스타트업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 창업하면은 저는 창업의 웨이트가 한 98 정도는 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창업의 뭔가 기본기가 되고 그러고 나서 기술이 나를 유일하게 차별화되는 수단으로서 나를 방어해줘야지. 그것만 기술만 가지고서는 나머지 98이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박사님이 파이브락스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처음부터 아 여기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지자처럼 탁 찍고 파이브락스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원래 3년 된 회사인데 처음 2년 동안은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컨슈머 서비스를 하고 다 말아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한 지는 1년이 됐어요. 모바일 게임을 위한 애널리틱스 사업을 한 지는. 근데 1년이 지나고 저희가 이제 고객사가 500개가 넘는데 이렇게 성과가 나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극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무언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딱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의 키 레셔널을 가지고 아, 이게 오면 우리 살아남고 이게 안 오면 미안하지만 우리 죽는다. 근데 그러한 그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 선택을 하고 거기에 기술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훨씬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노 대표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 올라웍스를 할 때 2006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는데 그 무렵에 스마트폰에 얼굴 인식이나 물체 인식을 적용해서 뭔가 카메라의 성능을 높여보겠다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7, 8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저희가 인수된 2012년 전후로 해서 모든 회사가 다 인수가 됐어요. 굉장히 큰 회사에 뭐 인텔, 뭐 구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뭐 이런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이 다 인수를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기술은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만 잘 맞추면 내가 정확하게 미래를 잘 예측하면 정확하게 그 기술이 필요할 때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큰 회사에 인수가 되거나 아니면 시장하고 만나서 IPO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 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공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아, 기술이 있으면 시장만 잘 이해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로 요약할 수 있는데 시장을 엔지니어가 잘 이해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시장을 잘 아는 기획자를 끌고 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많이 먹어야 되나? 네, 두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창업 기업에서 사장님의 포션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그 사장님이 기술자이건 기술자이가 아니건 거의 종합예술가여야 돼요. 엔지니어이면서 프로덕 매니저이고 그리고 세일즈를 이해하며 인문학적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라인 돼 있어야 거기에 이렇게 그 어떤 중심이 돼서 얼기설기 이렇게 메꿔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나는 최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그분은 사실 코파운더나 아니면은 이제 워커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예. CEO보다는 CTO가 맞을 수 있다. 그리고 그 CEO가 행여 기술 기반이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커스터머가 누구고 또 이 커스터머가 발굴이 안 되면 그 다음 커스터머는 이걸 거고 플랜 B, C를 이렇게 정확히 세우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없고 난 이거 잘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마치 구글이 뜨니까 그 한 6개월 있대 저희도 똑같은 검색 엔진 만들어요 라고 했는데 이미 구글 IPO 가고 한국은 네이버가 끝냈고 일본은 누가 끝냈고 3년이 지났는데도 3년 후에 만나보면 여전히 검색하고 계신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한 박사님은? 예, 뭐
그 사실 기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도 되게 기술을 좋아하는데 기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스타일들이 다르신 것 같아요. 기술 자체만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쓰이든 안 쓰이든 상관이 없어. 나는 이걸 그냥 깊게만 파고 싶고 문제를 풀고 싶고 알고리즘을 디벨롭하고 싶은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기술을 개발하면 뭐하나, 논문을 쓰면 뭐하나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논문을 써서 세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냐, 아니면 이게 누구한테 쓰일 수 있는 기술이냐 이런 데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후자 쪽이 사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하고 있는 기술이 이 세상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고객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이런 것들을 어떤 쪽을 좀 디벨롭을 더 해야 되고 어떤 쪽으로 진화를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엔 되게 늦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 기술 주위에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조금씩 디벨롭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예, 오늘 그 말씀 나눈 걸 좀 요약해보면 전 되게 이제 재밌는 약간 선문답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만들려면 오히려 기술 외적인 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내가 가진 기술과 융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아이디어가 있거나 뭐 코멘트가 있거나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예, 질문이 없다는 거는 너무 말을 완벽하게 했거나 아무 얘기도 못 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예. 예. 예, 저기 계시네요.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 아시아에서 예비 창업자로 수업을 듣고 있는 일반인 남윤희라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뭐 기술 기반의 질문은 아니고 그와 좀 반대되는 얘기로, 어떻게 보면은 일본, 우리나라 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아닌 앞으로는 저가 늙게 되면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테크 기반의 중심 사업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좀 더 서비스를, 기술이 됐던 일반 시설 이용이 됐던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도와주는 인력을 많이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그런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술을 좀 더 사람들이 편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삶을 나아지는 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업? 네. 그러니까 제가 잘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네. 그 기술을 쓰는 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연결해주는 사업인가요? 그런 한마디로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첨단 기술보다 내 옆에서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교육시키는 쪽으로 사업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거에 필요성이 제가 생각하기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두 분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15초 내에 뭘 하시는지를 선명하게 설명하실 수 없으면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5초 훨씬 넘게 저한테 설명하셨는데 저는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저를 잘 갈고 닦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두 분 어떠세요? 지금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근데 그게 이제 기술 기반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네트워킹을 통해서든 뭐 그런 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사실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 대한 전문이 아니라서 뭐 제가 그냥 그러한 지금 트렌드 상으로 그런 서비스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사실 테크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게들만 생각하시는데 방금 얘기하신 서비스를 기술을 밑에 깔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인터랙션을 그냥 가서 만나야 인터랙션이냐, 사실 그 밑에서 어떻게 인터랙션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을 한다라든가 또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비상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자동으로 디텍트 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종류의 서비스를 만든다라든가. 말하자면 테크는 재료예요. 테크만 포커스라는 회사도 있겠지만 서비스 회사라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테크를 재료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답변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너무 테크 기업을 딱딱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 유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저희 패스 캠퍼스 하시면 저희 고객님이신데 제가 아, 예.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죄송해요 고객님을 예, 제가 디스를 해가지고 예. 그 사실 제가 사실 기술이 발전을 끝까지 하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저는 제가 배팅하고 있는 가장 큰 미래는 컴퓨터가 사람 같아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시대가 저희 살아생전에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믿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로 이렇게 백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아 기술은 기술대로 가고 뭔가 사람적인 걸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막 덮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거는 어떤 산업의 성장 사이클로 볼 때 좀 실패하는 배팅인 것 같고요.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더 다가가서 얘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이해하고 그게 만들어갈 1년 후, 2년 후, 5년 후 거기에 맞춰서 기술 집약적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제일 승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오늘의 교훈은 기술만 가지고서도 좋은 스타트업을 만들 수 없고 서비스 아이디어만 가지고서도 좋은 스타트업을 만들 수 없다.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 참 창업은 피곤하네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고 있죠. 왜? 중독됐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